뭐 그런 그림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뭐 글이라든가 많이 보셨을 건데, 뭐 프랑스 요리 중에 뭐 개구리 요리가 있는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팔짝 뛰어버려 갖고 되게 요리가 안 되니까 아주 천천히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는 숨이 안 쉬어져 안 쉬어져 하다가 이제 깨꼬닥 죽는다는 얘기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발가벗은 왕자님과 같은 그런 정도로 이제 많이 나오는 이솝우화처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든 내용으로 이렇게 듣던 참 우리가 이제 좀 닮은 꼴이 보이는데 우리 주변에 점점점 무언가가 이제 들어설 거고 그럴 때마다 곤충이라든가 새들이라든가 어떤 동물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이제 뭐 예전에는 흔하게 보였던 곤충들도 이제 싹 사라지고 새들도 뭐 떨어져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죽음이 일어나고 그 생명체들이 이제 몸뚱아리가 단지 인간에 비해서 좀 작다 뿐이지. 글쎄 이제 생명이 죽는 데는 뭔가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 뭐 여러 생각이 드는데 이거 저 오죽하면은 제가 사라진 우체부 판초라는 결국에는 이제 뭐 판초라는 사람도 왜 사라졌나를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기기들과 맞물려 갖고 인간이 이제 그 정상적으로 살수 없는 그런 세상이 이제 도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지금 엄청나게 치솟는 이제 타워들이 보일 거고, 거기서 이제 뿜어나오는 엄청난 양의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파장이 이거 맨날 뭐야 이거 겁만 주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나름 과거부터 세미나를 하든 뭐를 하든 해결책을 드렸는데 제가 라스트 세미나다 라스트 소풍이다라고 말씀드린 건 들을 귀가 우이도경이 이제 되는 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 이제 아무리 답을 보여줘도 엉뚱한 데서 뭐 질문을 하는 그런 게 연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알아듣는 분들한테는 이제 상당한 양으로 해서 이제 보내드리고 이제 뭐 택배 관련돼서 잠깐 어차피 이제 말이 나오는 뭐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한 번에 수백 명한테 이제 그 택배를 이제 배송하다 보면 조금씩 실수가 생기고 또그 택배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최대한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혹시라도 빠진 것이 있거나 하면은 제가 근데 이제 뭐두번 보내고 세번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 택배를 근데 양심적인 부분 분들은 이렇게 택배가 더 왔다 해갖고 이제 돌려주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너무나도 저는 좀 뿌듯합니다. 이런 거를 보면 왜냐면은 알거든. 아 이분들은 참 어떤 안전에 지겠구나 뭐 이런 게다 이제 유추가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하여튼 이렇게 보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 공사 막바지 했는데 이제 7월 이후라고 그러는데 자꾸 이럴 때마다 이제 뭐 저는 성동격서라는 사자성어를 이제 들고 오게 되는데 우리의 눈이 후쿠시마의 이제 바다 오염수로 갔을 때 실제로는 이제 트로이 목마가 이미 들어와 있었고 그것이 특정한 패턴으로 사람들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보면 뭐 5G 국가망 행안부 각부처로 변경해서 그 우리가 질병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이제 뭐 그들의 권위를 높여놓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저는 이제 뭐그 질병청장이라는 사람이 아니 염색도 그냥 금방 될 텐데 하지도 않고 뭐 비하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너무 좀 초췌해 보이는 모습만 보이려고 좀 노력한 것은 아닌가. 아니 무슨 신발이 떨어진 거를 그런 거를 다 찍어 갖고 무슨 사람들 감정에 호소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 놓고 최근 아주 건강한 여성의 이런 사망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이제 일관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어떤 쭉 보이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월 첫 상영하는데 이게 28기가헤르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요오드가 이제 증발되는 드라이업이라 그래서 아이오다인 드라이업 그런 것들을 이제 겪게 될 건데 이것이 전부 이제 상호적으로 연관이 되는데 어저께도 잠시 다뤘습니다만은 갑상샘에 있는 호르몬들에 의해서 이제 칼시피케이션이라는 몸 석회화가 칼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몸이 이제 딱딱하게 굳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뇌 쪽이라든가 뭐 달팽이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으면 이제 어지러움증.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비타민 D가 톡톡한 역할을 하는데 최근에는 뭐 하늘에 비행기로 뭐 캠트레일이라는 것이 이제 뿌려갖고 햇빛이 잘 안 들어오게끔 만드는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사람만치 비타민 D가 이제 저조한 태양을 잘 안 보려고 그래갖고 그럼 반면에 이제 외국 사람들은 이제 뭐 선텐을 하네 뭐를 하네 하면서 상당히 이제 햇볕을 많이 보는 그런 것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또 비타민 K2에 대해서도 비타민 D하고 K2가 하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혈액에 녹아 있는 칼슘의 미세한 파편이나 덩어리들을 이렇게 용해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해갖고 앞서서 이제 올렸는데 K2 같은 경우는 뭐 청국장이 많이 들어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좀 자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5G라고 하지만서도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그러니까 그 2019년 10월 30일 중국 우한에서 뭔가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그 뒤로 엄청난 이제 우한이라는 것이 상당한 의미를 진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건데 어둠 속의 눈동자인가 여명인가 그저 소설 거기서도 이제 우한을 벌써 1980년도에 쓴 소설에서 다루고 있어갖고 거기서 뭐 바이러스가 나왔네 어쩌네 하면서 그럼 이 사람들 그런 것들을 왜 사전에 뭐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보냈을까라고 보면 이제 썸미너 메시지라고 해서 마치 그것이 일어났어야만 된 듯한 이런 것들을 또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한테 이제 계속 당하고 있는데 반신반인 그 뛰어난 역사와 민족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전 세계에서 200여 나라에서 쫓겨난 민족이 있을지언데 그들은 왜 그렇게 쫓겨났을까라고 보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뭐 만행을 저질렀고 마치 이제 그 뭐 731 부대 얘기하면서 마루타라는 영화도 있지만서도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대상으로 해서 생체 실험을 그냥 막 너무나도 잔인하게 진행을 했던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만행을 저지르고도 아주 행복한 노후를 보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뭐 전달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유닛 731이라는 것 7-3-1이 11인데 또 테드 건드슨이 돌아가신 날도 731이죠. 참 안타까운 분인데 테드 건드슨처럼 이렇게 뭐 일루미나티 사타니스트들에 대한 뭐 세부적인 사항을 폭로한 사람은 없죠. 그리고 더욱이 이제 캠트레일에 대해서 미친 짓이다 이게. 그 항공기를 조종하는 사람 가족들도 땅 아래 있을 텐데 그걸 뿌리면 되냐 해갖고 아주 그냥 비난하는 현상을 이제 올렸는데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분명히 살해당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입장이고 또
반면에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는 그냥 단순 뭐 뭐 나이가 있어서 돌아가신 거다라는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모든 게 이제 권력 기관이 끼게 되면은 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부분이 있어서, 하물며 그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허물을 뒤집어 씌워서, 제가 그 여성의 한 많은 죽음, 그래서 인육 판매업자 오원춘이라는 책을 쓰면서 어떻게 해서는 이 한을 풀어줘야겠다 했는데, 오히려 그런 책을 쓴 사람을 허위로 법에 처벌을 받게끔 이제 움직인 사법부, 정말 무서운 단체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애들이 전부 피리 부는 사람이가 아닌가, 처음에 그 쥐들을 전부 잡아주면은 포상을 하겠다고 해서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로 이제 쥐들을 유인을 해서 강물에 다 빠뜨리는데, 나중에는 포상은커녕 오히려 막 홍군형이 나죠. 막 협박을 하고, 이 쥐가 다 사라졌는데 네가 뭔 필요야 하니까 이 사람이 열받아 갖고 어린이들을 또 피리로 유인해서 이제 강에 빠뜨리는,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로커펠러가 만들어 놓은 그 기구들, 단체들 이런 데 보면은 상당히 이상한, 병이 아닌데 단순히 증상인데 이상한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스타를 거꾸리면 렛 쥐새끼들이 되는데, 최근에는 쥐들도 많이 죽어가고, 그래서 이게 이용만 당하다가 참 그 저세상으로 가는 스타들도 좀 너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들도 결국엔 속아서 외국의 이제 유명한 배우도 어디 뭐 사막 같은 데서 영화를 촬영하는데, 거기서 원자 폭탄 투하 뭐 실험이 있었는데, 핵실험이 일부러 이제 지켜본 거죠. 촬영팀의 피폭량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 뿐이겠습니까? 뭐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것도 보면은 실상 그 핵폭탄 실험 같은 거를 끝내놓고 그 잔여물들을 그냥 마을 사람들이 있는 데다가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추위를 봤겠죠. 아, 사람들이 피폭됐을 때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또 일어나지 않은가라고 봤을 때는, 트로이 목마가 우우죽순으로 지금 들어서서 특정한 파장, 지금 뭐 28GHz 말하고 있지만은 좀 있으면 이제 또 50GHz가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의 택배가 많은 또 희망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저 나름의, 그리고 맨날 시간 없다 뭐 핑계를 댔지만서도 제가 하는 일이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동차 안에서 사진 몇 장 캡처해 갖고 뭐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서도, 하여튼 이제 시간이 된다 그러면은, 오늘 한번 좀 그 산소 포화도가 많이 떨어졌을 거라는 게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다루면 좋겠다. 근데 참 이게 또 너무 피곤해지니까, 또 피곤한데 또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이제 커피를 끊으려고 상당히 노력 중인데, 근데 또 일할 때는 이것도 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이 카페인에. 그래서 정말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또 누가 사오고 하면은 입에 대는데, 이러다 보면 또 잠을 못 자고 뭐 하여튼 그런 균형이 깨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제가 2021년 4월 28일 2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급격하게 많이 죽겠는데 라고 올렸더니, 이 글을 쓰고 2021년도에 뭐 지나도 그렇게 뭐 사람들이 안 죽으니까 저한테 뭐 헛소리 했네 이러는데, 제가 이제 급격히 많이 죽는다고 가리키는 날짜는 2023년도였어요. 2023년도 지금 현재 아닙니까? 근데 벌써 4월이고 이제 곧 5월인데 뭐가 많이 죽었냐 이러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있으면서 본인이 이제 어떤 사고를 안 당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밖에 나가보면 앰뷸런스가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부고장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보면 또 자살자라든가 뭐 기타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들이 보여요. 근데 이것을 2년 전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제가 유치를 해낸 거죠. 아, 이 사람들 면역의 25%, 50%, 75%, 100% 이게 되겠구나. 그러면은 길어야 2년 이후에는 그 부작용이 아니라 주작용이다 라고 해서 어떤 것이 이게 폭증이 되는데, 거기다 더불어 갖고 그 테스트를 무분별하게 하는 바람에 내장벽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약한 부분인데 거기에 특정한 물질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왜 자꾸 그렇게 강요를 했을까요? 뭐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무슨 테스트를 해서 뭐 병균이 있냐면, 얼마나 전파력이 강하면, 잘 들어보세요, 너무나도 전파력이 강해서 뭐 둥그리들이 많이 말하는 지구 반대편 둥근에 360도 구 반대편의 나라에 전부 간염이 일어나. 근데 그렇게 전파력이 강하고 간염력이 강한 그것을 너무나도 찾기가 어려워갖고 아주 긴 막대기로 그냥 그 뇌에 가까이 있는 데까지 쑤셔 넣어갖고 간신히 찾을 수 있을 정도의 또 그거래. 상식이 있으면 뭔가를 알겠죠. 아, 요것이 이제 2년 전에 나왔던 뭐 내용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아직도 이제 뭐 피리를 부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제 나팔 불면서 사람들에게 혼선을 주고 그러면서 빛을 거두게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저는 보고 있고,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가는 뭐 유튜브가 또 남아 있을 리가 없고, 뭐 그래서 자꾸 힌트를 드리고 하니까 잘 한번 또 본인이, 제가 다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생각을 따로 하셔서 정말 무엇이 맞는 건가. 하여튼 저는 이제 이 트로이 목마들을 상당히 잘 봐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이 녀석은 자꾸 이제 어떤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될 겁니다. 행복하죠. 이분들이 가족들하고 행복하고 어려움을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하여튼 또 건방진 소리 한마디 하자면, 제가 뭐 턴오프 UOLTV 단톡방에 한 200분 좀 넘게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200명 정도 못 살리겠나. 근데 오늘 이제 저를 방문을 주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200명이 이제 각 가정이 있을 건데 그 가정에서 4명씩만 잡더라도 얼마나 많이 또 퍼져 나가겠냐 해서 수천 명은 될 것이다, 살아남는 사람이. 뭐 저도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엄청난 이제 컨트롤 타워처럼 하여튼 잘 보세요. 주변을 자꾸 환경이 변할 거고 그럴 때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날 거고. 뭐 오늘은 그 잠시 어떻게 좀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나를 이제 노파심에 또 한 번 더 갖고 온 거고, 저기 한번 또 영상 운모를 핸드폰에 어떻게 붙이면 좋은지, 또 유리에다 어떻게 붙이면 좋은지, 그냥 분무기로 뿌려서
촉촉해지면 그냥 그거를 붙이면 바로 붙어버려요. 그리고 그 5G 중계기 근처에 있는 데다 그렇게 붙여놓으면 상당히 좀 그 파장을 막는데 유용하다 이런 게 보여요. 아마 그 일라이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모양이 있습니다. 그 모양을 잘 보시면은 구조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막을 수밖에 없는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추적추적 비가 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뭐 말씀을 드리고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